그날 저녁 며칠 내내 한 솥 끓인 미역국으로 밥 먹인 게 미안했던 엄만 마트에서 사온 재료로 저녁을 준비합니다. 마음 같아서는 고기를 많이 이제 자주 해주고 싶은데 고기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못 해먹이고 고기 대신 이제 달걀을 이제 먹이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이것도 못 해먹일 것 같아요. 달걀이 좀 많이 비싸지긴 했죠? 네, 너무 비싸요. 전에보다 두 배 거진 그 정도 뛴 것 같아요, 가격이. 값비싼 고기 반찬은 못 해주지만 그래도 오늘은 달걀 볶음밥이라도 해줄 참인데요. 야채를 따로 주면 안 먹어가지고 야채 먹이려고 볶음밥을 좀 주로 해주는 편이에요. 왜? 김현주 왜? 어? 잠깐만. 다급하게 엄마를 찾는 둘째 현준이. 기다려. 엎드려 여기서 뒤로 돌아봐. 아니 그렇게 돌으라고. 12살이지만 용변 후 뒷정리도 엄마 손이 필요합니다. 못해요. 지가 못 닦아요. 항상 이렇게 뭐 하다가도 중간에 부르면 와가지고 닦아주고 그래야 돼요. 식사 준비하다가도 그냥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거네요? 네, 부르면 가야 돼요. 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잦다 보니 3시간에 식사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은데요. 아이들 저녁까지 챙기고 나면 엄만 늘 진이 빠집니다. 갓 먹는 거? 죽, 흰죽. 근데 어머니는 식사 안 하세요? 저분은 일단 애들을 먼저 먹이는 게 우선이니까요. 애들 먼저 먹이고 이제 배고프면 먹고 아니면 힘들어서 그냥 자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럼 그거 매일 그렇게 버티기가 힘들 건데 안 드세요, 그러면? 애들만 잘 먹으면 버틸 수 있어요. 남들처럼 끼니 때마다 맛있는 반찬 한번 골고루 챙겨 먹이지 못하지만요. 그래도 떼쓰지 않고 잘 먹어주는 남매가 얼마나 고맙고 대견한지 모릅니다. 뭐 먹어? 다 먹었어? 이건 어떻게 해?